자, 대한민국에서 동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 2년 안에 꼭 깨집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업, 동맹 하면 떠오르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민족입니다. 여러분, 청바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 아, 이 리바이스를 만든 사람이 이름을 딴 거죠. 리바이 스트라우스. 예, 그래서 리바이스가 됐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너무나 빨리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천막으로 바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청바지의 시초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바지의 단점이 뭐냐면 주머니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재단사가 이 주머니에다가 이 구리 리벳을 딱 박으니까 주머니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에 특허권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허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재단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당시에 거금이 드니까. 그래서 바로 리바이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해결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금을 들여서 특허를 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특허를 자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리바이스에다가, 이 청바지에다가 독점권을 주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리바이스도 윈, 또 이 재단사가 만든 특허권도 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상생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도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바로 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후이 주고 아마 눌러도 끝이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최영만의 기상나팔 조회수를 늘려주시고 구독하시고 또 저 채널을 사랑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크나큰 복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상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